들리는데요, 언니. 실수하면 알지만. 실수 없이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고 화요일 내일 방송인 거야. 네. 그러니까 너는 이미 한 거지. 네. 그럼 일단 그 뭐야 사연을 읽고 이거는 사연을 읽고 그냥 그 바로 일단 결정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고 결정 먼저 한 다음 토크죠. 근데 뭐 빠르게 들어가서 너무 없어요. 하고 비즈니스 석까지 무슨 뭐 조건 정도 몇 개 짚어주시고 뭐 비즈니스 석 타면은 뭐 돈은 많이 들지만 진짜 편하게 살서 장시간 좋다고들 하죠. 뭐 좋은 숙소는 사실 근데 뭐 가격이 또 너무 비싸서 사실 뭐 그 돈이긴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 정도는 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 그럼 결정해 볼까요? 그래서 비즈니스 좋은 숙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그 사연 읽는 거는 이제 지영 씨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해도 네, 되고 지영 씨가 혼자 해도 되는데 네. 한번 해보고 이제 여기 후토크는 참고하는 거고 뒷부분에는 이제 그거, 없더라고요 후토크가. 그거는 네. 이제 익숙해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뒷부분도 뭔가를 뭐 이때 안 가면 또 언제 가겠냐. 또 근데 또 이게 연휴가 또 짧아가지고 또 가기도 애매하죠. 뭐 이제 이런 식의 고민을 할 시간을 좀 준 다음에 자금 결정해 볼까요. 또 여기를 너무 오래 고민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아니 뭐 잘하는데 뭐 설명까지 해야 돼? 뭐 알아서 잘하는데. 웃겨. 김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밖에 팬분이 네 맞아요. 네. 서포트 해주신 거 맞아요. 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오프닝부터 하면 되고요. 첫 곡만 요거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오늘도 안 해도 되죠? 정혜인의 텐 이거. 그걸 안 해도 바로 그거부터. 2월 6일 내일 방송입니다. 8, 7, 4, 2, 1. 숙봉. 인간도 겨울에 한 시간씩 더 잔다. 여름에 덜 잔 데 대한 보상.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번 한 주 정예인의 텐을 맡아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정예인입니다. 첫 곡은 슬리피 송지은 쿨밤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인간도 겨울에 한 시간씩 더 잔다 여름에 덜 잔데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곰, 개구리, 뱀, 다람쥐 이런 동물들만 겨울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인간도 겨울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겨울 내내 자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모 병원 임상의학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6명이 겨울에 잠을 더 잔다고 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잠과 계절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는데 겨울에 햇빛 쬐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수면 욕구를 더 느끼게 되고 멜라토닌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즉, 낮이 더 길었던 여름에 덜 잔 잠을 보상받듯이 겨울에 잠을 더 자려고 하는 거라는데 겨울에 노곤노곤하게 잠이 더 밀려오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네요. 암튼 이 연구를 하기 위해 겨울잠 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던데 잠도 자고 돈도 버는 아르바이트 기회 되면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건데요. 하트 시그널 4를 통해 아주 큰 사랑을 받은 단발좌 김지영 씨가 오십니다. 저와는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코너의 자세한 인연 소개해드릴게요. 코너에서 자세한 인연 소개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이거 할지 저거 할지 고민되는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 두 사람이 케미를 맞춰가면서 결정해드릴게요. 그리고 앵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라온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럼 선물 소개 나갈게요.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네. 예인이가 사람 꽂은 거냐고. 아 진짜 웃기다. 프리 선언도 지금 바로 할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너. 죄송해요. 문자 소너. 소개 코너 줄였어. 소너. 죄송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744님, 옹디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요새 자주 듣는 노래는 어떤 건가요? 의외로 발라드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 저는 요즘 정말 자주 듣는 노래가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발매된 아이유 선배님의 러브 민스 올이라는 노래를 되게 자주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의 기상송처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4522님, 오늘 출근하는데 신호 하나도 안 걸리고 운이 좋더라고요. 오후엔 부장님이 외근하고 바로 퇴근하셔서 저도 칼퇴했습니다. 기분 좋네요. 와 진짜 너무 운이 좋은 하루네요. 오늘 칼퇴하셨으니까 집에 가시는 길에 마트에서 맥주 한 캔 사서 한잔 하시고 자면 딱 너무나 완벽한 하루가 아닐까 싶네요. 저도 오늘 라디오 잘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한잔 하고 싶네요. 9367님. 예인이는 자취하면서 청소 잘하나요? 예인이 정도면 프로 자취러? 내 생활력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자취를 벌써 어연 3, 4년? 4년 정도 했는데요. 저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생각보다 구색을 잘 갖추고 살아요. 다들 제 지인분들이 집에 놀러오시면 생각보다 잘해놓고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병아리님, 저 3월에 대학 입학하는데요. 너무 긴장되고 설레요. 고3 때 힘들었던 만큼 재밌는 대학생활 할 수 있도록 앵디 응원해주세요. 와 너무너무 일단 축하드립니다. 대학생활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대학생활을 저는 못해봤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뭐 힘든 일도 있고 뭐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아리님도 행복한 대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두키님, 곧 설날인데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요? 전 명절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옹디는 그렇게 말랐는데 혹시 다이어트 하나요? 아, 저는 최근에 한 3kg 정도 쪘다가 최근에 그 기사 사진 찍힐 일이 있어서 패션위크를 다녀오느라고 급하게 1kg 정도를 뺐는데 그래도 이렇게 입안에 뭐 먹고 있는 다람쥐처럼 기사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명절에 명절 음식
안 먹으려고요. 근데 이제 두키님은 뭐 원래 명절 음식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은 그래도 명절이니까 조금만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일 겁니다. 네, 다이어트 파이팅입니다. 이상 정리인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와서 비 아니고 눈이죠. 네,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와? 네, 지금도 계속 와요. 오프닝 봄비. 응? 오프닝 봄비. 아 오늘 네, 오늘 생방송? 조금 봤고. 저도 오후에 출발할 때는 비였는데. 아니 나는 오후 때 보니까 또 눈이긴 하더라. 아 눈이요. 저는 좀 계속 눈만 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2월 달에도 눈이 이렇게 오나? 그 올 때가 있어. 오늘 지영 언니도 오랜만에 보고 예은이도 오랜만에 보고 다 엄청 오랜만에 보고 뚜뚜뚜뚜뚜 며칠 전에 축구 보다가 너무 소리 지르면서 봐서 목이 다쳤어요. 다 챙겨보셨어요? 네, 다 챙겨봤어요. 술 드시면서? 네.
내일인가? 네, 내일도 축구 봐야죠. 아, 이제 왔는데 언니가 밖에서 설명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아, 진짜. 언니, 왜 방송 켜져 있어요? 옷을 여기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눈이 너무 많이 와. 맞아, 눈 많이 와요. 아, 정말. 우와, 신기하다. 여기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여기. 어, 여기요? 안녕하세요. 지각했습니다. 죄송해요. 와, 신기해.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을 올려주세요. 저도 중간중간 이거 보면서 얘기해도 되고. 잘 지냈어. 너무 잘 지냈죠, 언니. 예쁘지 않다. 예쁘구나. 지각하여도 괜찮아요. 와, 대박. 예뻐서 봐준대요, 언니. 어휴, 감사합니다. 우와. 아, 댓글이 왜 이렇게 올라오네, 계속. 네,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존댓말을 해야 되는군요. 아! 자꾸 반말해서 미안해. 아니. 아, 여기 한, 지금 방송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맞아요. 반말해도 돼. 아, 그러면 지금은 노래 이런 거. 그러니까 예, 노래가 나가고 지금 아직 방송 들어가기 전 지금 아직은 준비 시간인데 이제 이 과정도 다 저희가 생중계로 나간다. 맞아. 라디오에는 안 나가지 이제. 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냐면 저희 목소리도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이제 라디오에는 안 나간대. 언니. 머리 염색한 건가? 아, 나 까먹했어. 어, 그렇지. 예쁘다 언니. 머리 색이, 염색한 근데 거. 근데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 같아. 빠질 줄 알았는데. 검정으로 했어요. 아예 검정으로. 거의 검정. 어, 그러면 잘 안 빠지지. 어, 잘 안 검정색은. 아, 신기하다. 신기해. 언니 뿌연맨 남아. 검정네, 검정. 스튜디오 화사한 거 보소. 지금 SBS가 화사해졌어요, 여러분. 지영 언니 때문에. 귀여워. 너무 신기하구만. 예은이도 염색한 것 같은데? 나는 염색하지 않았어. 그래? 나는 머리가 난 언니가 나 화장한 거를 미안합니다. 나 샵 갔다 온 거 처음 보잖아요. 처음 봤어. 그쵸? 맞아. 맨날 우리 저희 네, 맨날 화장 안 하고 얼굴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다가 나도지 뭐. 오늘 좀 맞아 예쁘게 이러고 처음 본다 진짜. 지영 언니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진짜로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기억 진짜 찐생얼이었던 완전 야 그냥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뻤으나 정말 찐이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내추럴 모임이었어요 진짜. 그럼 내추럴 모임이었어 진짜. 거런적 스타일 딱이다. 네 정말 네 맞습니다. 그랬었어요. 아 웃기다. 고거전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 댓글을 따라가면서 읽는 것도 힘들 때가 있겠다, 많이 올라가면. 그쵸, 근데 읽을만하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댓글창에 수위가 조금 있어서. 아, 그래? 잘 골라서. 그렇구만. 자비 없으시구만. 그리고 이제 라디오 처음 오셔가지고 설명드리면 이제 약간 그 두 분이서 이제 토크 인터뷰하듯이 진행이 되는 거고 뭐 같이 이 대본대로 흘러가다가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이 예인 씨는요 이렇게 같이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 네, 좋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 대사도 있거든요. 4페이지에
그 어차피 코너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쓰면 돼. 응, 쓰면 돼. 이걸로 소리 조절하면 돼요. 오. 마이크 테스트요? 언니 한마디만 돼. 오, 잘 들리시나요? 들리는구나. 잘 들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의 연애에 과몰입하고 싶을 때 하트 시그널을 볼지 환승 연애를 볼지 나는 솔로를 볼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다면 대충 결정하는 저희 두 사람이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봄 햇살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싱그럽고 향기롭고 따스한 미소가 아름다운 분입니다. 코 찡긋 플러팅으로 남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하트 시그널 4의 바로 그 단발좌 김지영 씨를 양텐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너무 예뻐요. 아니 밖에가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지금 지금 SBS에 해가 너무 쨍쨍. 아우. 아, 눈이 너무 부셔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정예인의 팬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SBS 출연도 라디오 출연도 다 처음이시라고. 아, 다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는데. 오. 신기했습니다. 라디오 첫 출연 오신 소감이 어때요? 저는 제가 이곳에 있는 게 신기해요. 아~ 그냥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 지금 보시는 베텐너 분들이나 이제 청취자분들이 언니가 여기 계신 게 더 신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예인이 덕에 드드. 아 맞아요. 예인이 덕이에요. 친구 잘 뒀습니다. 아유, 제가. 아닙니다. 김지영 씨의 라디오 출연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블루진스님께서 와 하트 시그널 전에 카메라 광고 본 게 얼마 전 같은데 이제 배텐까지 킥킥킥 이렇게 아, 또 보내주시고 카메라 광고로 맨 처음에 데뷔하신 오, 거예요? 데뷔란 말. 네, 뭐 얼떨결에 코로나 때 그 소니 카메라 광고를 찍었었는데 그걸 보셨나 봐요. 어 그런가 봐요. 홍실집님. 드디어 김지영 씨를 라디오에서 만나네요. 예쁜 목소리가 라디오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라디오 게스트도 노려봤으면 좋겠네요. 아유, 이런 댓글 있구나. 근데 저도 언니를 처음 봤을 때 목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쁜 사람들은 목소리도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 지금 걱정을 했는데 예인은 평소랑 비슷해. 아, 너무 언니 지금 꿀이 지금 꿀 바른 줄 알았어요. 아, 꿀 다행입니다. 네, 아, 전혀 목소리 너무 괜찮고요. 아, 미나리님, 미나리370님, 김지영님이 어떻게 텐까지 오시게 된 거죠? 옹디랑 친한 사이인가요? 아, 옹디랑 친한 사이죠. 네, 친한 사이죠. 많은 분들이 저 이제 언니 오시기 전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되게 많이 궁금해했어요. 저희들이 어떤 인연인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언니. 저 근데 신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뭔가 저랑. 그쵸. 네. 언니 또 아이돌이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아는 지인이 중간에 겹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두 번 보게 되다가 네. 친해지게 됐어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여행을 같이 갔었잖아요. 그쵸. 아우 그쵸 그쵸. 근데 같이 갔다는 사실을 이제 대놓고 티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은은하게 네, 은은하게 약간 커플 사진 마냥 아셔도 되긴 합니다. 라는 네, 느낌으로 네. 올렸죠. 이런 거를 또 팬분들이 막 발견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도쿄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었죠. 아 이걸 또 발견해주신 분이 계셨군요. 네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구나. 약간 좀 남녀 커플이었다면 좀 약간 어? 딱 이거 둘이 걸렸겠죠. 지금 사귀니까 이거 지금 연인이다. 약간 요런 스멜로 약간 그렇죠. 다녀왔는데 저는 여행 파트너로 어땠나요? 아 예인이 여행 갔다 와서 저는 예인이가 더 좋아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 존댓말 해야 되는 거. 좀. 아, 편하게, 편하게, 네.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약간, 엄청 제인은 아니어서, 우리. 그쵸, 그쵸. 네. 언니 여기 갈까? 아까 갈까? 맞아요. 갈까? 이런 식으로 다녔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지영 언니랑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니, 이렇게 착한 언니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여행 스타일도 너무 잘 맞고. 맞아. 음식 취향도 잘 맞고. 맞아. 중요하죠. 체력도 비슷했어요, 저희.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체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약간 밤 10시 되면 둘 다 힘들어서. 네. 슬슬, 우리 갈까? 이렇게. 내일 다시 나올까? 맞아요, 맞아요.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하트 시그널 4가 작년 여름에 끝났는데, 방송 나간 전후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가장 달라진 거, 진짜 많은 게 달라지긴 했는데, 저는 뭐, 거리를 그냥 평범하게 돌아다니면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알아보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크게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 같이 여행하면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지영 언니한테 사진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제가... 자랑스럽던지. 네. 내가 뭐라고 막 이런 느낌이었죠, 저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때, 이런 반응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다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기억에 남는 반응. 아, 약간 저를 보시면 되려 놀라셔서,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약간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런 반응. 들 막 이렇게. 시차 지나갔을 때 시선 다시 주시면서 이렇게 놀라실 때 그럴 때 그쵸 그쵸 예뻐서 쳐다본 걸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또 하트 시그널에서 단발자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 단발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다는데 진짠가요?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네요. 사실 여부를 알려주세요. 사실 여부 뭐 결이 비슷하긴 하지만 못 알아보실까봐는 아니고 네. 아무래도 좀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소위 말해 거지존이라 하죠. 그쵸 그쵸. 네. 거기만 감자 근질근질 해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자르러. 네, 그래서 못 기르고 있습니다. 또 단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단발머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자르게 된 거예요? 단발? 아, 저는 좀 머리카락에 미련이 없는 편이라 숏컷도 하고 숏컷도 해봤어요. 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 그 단발은 지금 자르게 된 지는 한 6년? 7년? 아 진짜 오랫동안 고수하셨네요. 네, 그 전에도 자르긴 했지만 네. 꾸준히 유지한 지 그 정도 된 것 같다. 약간 그렇습니다. 단발병 유발좌 약간 요런 느낌 아닌가요? 그 병 저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앓고 있네요 그러면. 고치는 법을 모르겠어요. 한번 붙여주세요 길게. 아 고쳐줄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붙여볼까요? 네 붙여보세요 한번. 그러고 싶네요. 뗐다 붙였다 하면 되니까. 또 하트 시그널에 연애, 사랑 이런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은데 촬영하면서 베테너분들은 대부분이 모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텐을 듣는 수많은 솔로분들을 위해 이 김지영 씨만의 연애 좌우명을 한번 알려주신다면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연애 좌우명이요? 저는 그냥 모든 연애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라. 갔는데 없으면? 돌아가야죠, 뭐. 다시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열심히 찾아라. 마음이 끌리면 그곳으로 가고. 연애는 마음입니다. 네. 베테너분들 잘 들으셨죠? 마음 가는 대로 해봤다고요, 점점점. 마음 가는데 답이 없더라. 갔더니 절벽. 갔더니 절벽이었대요. 절벽이요. 스텝백. 뒤로 가야죠. 그쵸. 우린 낭떨어지다. 마음대는, 예, 그쵸, 그쵸. 근데 좀 쉽지 않죠. 정말 그 마음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쵸, 그쵸.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파이팅이고. 네, 우리 모두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봄이 오기 전에 다들 파이팅. 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요즘은
어떤 활동 위주로 하고 계세요? 아,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아, 맞아요. 또 최근에 유튜브를 또 개설하셨죠? 네, 유튜브를 개설해서 아직 갈피를 좀 못 잡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에. 네. 어때요? 뭐 좀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재밌기는 한데 이게 또 그 반응을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긴 하는데 뭘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언니가 어떤 옷 스타일링 좋아하는지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런 거 봐도 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액세서리나 언니는 밥을 뭘 먹는지 뭐 하고 노는지 운동은 뭐 하는지 그냥 이 아이 뭐 하고 사나 이런 거 그런 거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계속 꾸준히 좀 대단한 거 아니어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브이로그 위주인 것 같아요. 브이로그 위주의 영상들. 저희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만 드실 것 같다고. 이슬은 좀 다른 이슬을 많이 먹기도 하고. 아, 언니도 사람이셨구나. 요정인 줄 알았는데. 요정은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건데요. 이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김지영 씨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이거는 아주 사소한데 은근히 또 단번에 맞추기 힘든 고민들을 저희 두 사람이 합을 맞춰서 대신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예인이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업할 건데 픽업이 아니죠? 픽할 건데요. 어디서 픽업하나요? 죄송합니다. 약간 긴장되는데 숨기고 있어요. 우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둘 의견이 또 일곱 번 이상 맞으면 저희 둘 앞으로 치킨 쿠폰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둘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또 퍼펙트하게 다 맞는 경우가 생기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또 치킨 쿠폰도 받고 거기 얹어서 저희 둘이 문화상품권까지 겟하게 됩니다. 파이팅 한번 해봐야겠어요. 파이팅 해봐야겠어요. 정말. 청취자 선물도 챙기고 저희 둘이 치킨, 문상을 가져가기 위해 열심히 합을 한번 맞춰볼게요. 김지영 씨는 평소에 화끈하게 결정을 이렇게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아주 화끈하게 잘 결정하죠. 직관적입니다. 맞아요. 같이 여행을 해봤을 때도 뭔가 결정하는데 어떤 큰 그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맛보기로 한번 문제를 몇 개 한번 맞춰볼까 봐요. 시작인가요? 네. 만약에 축구선수 두 명 중 한 명의 사인을 받는다면 손흥민 vs 이강인. 하나, 둘, 셋. 손흥민 씨.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너무 축구를 과몰입해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못 들었다 생각하고 하면. 제가 너무 빨리 말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대답을 못해. 저도 손흥민 선수님으로. 아니 왜냐면은 이 언니와 똑같은 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즘에 정말 저희 어떤 그 주장 아닙니까? 그쵸. 정말 주장이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무거운 짐을 딱 어깨에 이고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맨날 연장전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승부차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진짜요. 그 긴 시간 동안 어깨에 짐을 지고 이렇게 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강인 선수 분 사인도 받을 수 있다면 두 분 다 받고 싶지만 손흥민 씨가 좀 더 받고 싶어요. 언니 요즘 축구 재밌게 보고 계세요? 저번에 생방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저번 거는 오늘은 끝나고 이제 볼 수 있으면 꼭 챙겨보려고. 그쵸. 네. 또 경기가 있죠. 또 봐야죠. 4강. 봐야죠. 네, 봐야죠. 네, 잠시 후 양팀 끝나고 밤 12시 4강전 한국 vs 요르단 경기가 있으니까요. 다들 꼭 배디 중계로 챙겨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엔 제가 확실하게 바로 대답을 해볼게요. 하트 시그널 4 말고 꼭 한 프로그램을 봐야 한다면 환승연애 vs 나는 솔로. 자, 잠시만요. 자, 먼저 고민을 하고. 자,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진짜요? 네.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 환승연애 대 나는 솔로. 자, 하나, 둘, 셋. 환승연애. 안 맞네요. 오늘 퍼펙트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두 개 중에 벌써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른 게. 나는 솔로 재밌게 보셨나 봐요.
저는 나는 솔로를 16기로 입문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진짜 너무 재밌게 봐서 주저없이 낫솔을 선택했습니다. 아, 저는 나는 솔로를 거의 본 게 없어요. 어, 진짜? 네네. 기스 챙겨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제? 없어요, 하나도. 예인아 언니가 보내줄게. 저 좀 약간 레전드 편만 좀 몇 개 좀 뽑아서. 아, 진짜 레전드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입문시키겠습니다. 네네. 아, 저 한번 언니를 통해서 입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도 조금씩 친해지는 단계라 오늘 대충 결정하면서 저희 둘의 케미는 어떨지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결정이 필요한 사연 김지영 씨가 소개해 주시죠. 여기 보면은 11기 네. 결정 보내는 거 보내주세요. 이 사연을 제가 읽으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하나씩. 아, 네. 읽으면 되나요? 네. 이 이름이 1539님이신 거죠? 네.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1539님의 사연입니다. 이번에 시드니로 휴가를 가는데 직항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서 왕복 비즈니스석을 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숙소를 예약하는 게 좋을까요? 비행기 좌석과 숙소 둘 중에 어떤 걸 업그레이드한 게 이득일까요? 비즈니스석, 좋은 숙소. 아, 잠깐만. 자,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비즈니스석, 좋은 숙소. 그쵸. 비즈니스석 갈 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죠. 근데 여행의 시작이 아주 고할죠.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 비행기 안이라는 게. 근데 또 가서 이제 숙소 좋은 데서 묵으면 또 좋잖아요. 아, 둘 다 할 순 없나? 아, 그러니까 하나만 결정해야 됩니다. 인생이 이래요. 저는 결정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지영 씨 결정하셨나요? 외쳐보시죠, 옌 씨. 자, 외쳐볼까요? 네,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비즈니스. 아, 우리 어떡해. 자, 일단 퍼펙트. 그 물건만 갔고요. 문상 안녕. 여러분, 네. 분명히 여행이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고단히 배려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을 수도. 아니, 근데 저희 저번에 일본 여행 갈 때는 그냥 일반 좌석으로 갔잖아요. 이코노미로 갔잖아요. 맞아. 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요. 근데 언니는 확실히 그 승무원이었어서 그런지 저는 되게 잘 꾸깃꾸깃 너무 딱 비행을 타고 저는 이미 얼굴이 반 썩었는데 지영 언니는 딱 예인아 너무 막 잘 기대된다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이랬잖아, 그래서 아 역시 승무원은 다르구나. 두 시간인데도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아 진짜 그랬구나. 네,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10시간까지도 사실 굉장히 수월하게, 너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짬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 짬이 좀 있나 봐요. 그렇네. 이 장시간 비행을 견디는 비결 같은 게 또 있나요, 언니? 비결, 확실히 있기는 해요. 이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저는 일단, 밤을 셉니다. 아, 전날에 밤을 새요. 전날에 한 2시간 정도만 자고, 그리고 좀 감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부작용이 크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거 약을 하나를 먹어요. 감기약을? 먹고, 먹고 딱 이렇게 타면 그 콜라보레이션이 저를 아주 슬슬 잠으로 이끌어주거든요. 오, 거의 약간 노곤노곤한 상태에서 밥을 또 먹잖아요. 네네, 그쵸. 이제 자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네, 기절해서 도핑이, 도핑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히스타민제는 도핑이 아닙니다. 그쵸, 약간 그 저녁에 먹는 용 감기약이 따로 좀 나오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노멀한 약이에요. 아, 그쵸. 편집점, 아, 이런 거 안 되나요? 아,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술로 도핑을 하는데. 그쵸, 술도 맞죠, 맞죠. 네, 차라리 요런 감기약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네, 와인을 좀 마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아니면 이런 것도 궁금해요. 또 언니가 이렇게 비행기와 가까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남들은 잘 모르는 비행기 사용 꿀팁 이런 것도 궁금해요. 비행기 꿀팁.
아, 요런 거는 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동료들의 적이 될까봐 조금 무섭기도 한데. 뭘까, 뭘까? 현직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꿀팁. 비행기에 생각보다 모르는 음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승객분들이 모르는? 예를 들면, 와인만 있는, 아, 제가 근무했던 항공사에선 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에도 이제 위스키나, 뭐, 진, 뭐, 맥주는 종류별로 되게 여러 개 또 있고, 뭐, 요런 식으로 있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섭네요, 지금. 동기들이. 희소식이에요,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어서, 좀 무슨 종류 있어요? 하고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꿀팁을 이렇게 또 그쪽 귀마개 뭐 또 이어플러그? 귀마개가 이어플러그였나? 안대랑 귀마개 이런 것도 요청하시면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게 또가 가능합니다. 가지고 내릴 수가 있죠. 가지고 내리실 수도 있죠. 블랭킷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담요는 좀 혼나실 수 있어요. 혼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좀 작은 손으로 갑시다. 진짜 약간 승무원 분들만 알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은데 저는 좀 혼날 수도 있겠어요, 동기들한테. 저도 다음 비행 때는 한번 그런 걸 좀 애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사연부터는 2부 돌아와서 한번 이어볼게요. 신기하다. 아주 많이 있죠. 지금은 이걸 빼고 있어도 돼요. 빼고 있어도 돼요. 네, 잠깐. 꿀팁 도둑집. 그럼 2부까지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들어요? 아니 마지막에 됐나?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신청곡? 제가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아니죠. 일단 9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사연 아까 그래서 이어가 주시면 돼요. 네. 사연 페이지를 쳐놓고 계시고 예인님만 9페이지 쳐놓으세요. 혹시 제 브이로그 카메라 여기 세워놔도 되나요? 응.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바로 내일 나가는 거니까. 아, 진짜요? 네. 저도 어차피 나중에 나가게 되긴 할 거라. 네, 너무 재밌었다고. 아, 진짜요? 아니, 브이로그에 꼭 써달라고. 이야. 배텐 최고라고 언니 꼭 이렇게 해주세요 언니. 그럼니 나 꿈이지. 작가 언니들 다 예쁘고. 너무 미인이시고. 다 이렇게 또 부탁드릴게요 언니. 눈 오는 날 엄청난 햇빛을 봤다고. 아 너무 웃기다. 저쪽에 남자 팬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남자 팬들 모셔와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도 거의 남초예요. 아 진짜? 네. 아 이게 다 나가는구나. 남자분들 예인이 때문에 남자분들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재 오빠가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성재 오빠를 너무 좋아하다 진짜?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숟가락 얹었죠 뭐. 예인이가 숟가락을 국자로 만들었죠. 예인아 혹시 나와도 돼? 아니면 나와도 돼요. 이렇게 잡아야겠다 두 개. 예인님 출연님도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켰습니다. 언니 그 채널명 뭐예요? 채널명? 김지영이요. 김지영? 팩있게 이름으로 갔습니다. 딱 김지영. 딱 그냥 김지영. 김지영을 치면 나와. 그래서 초반에 구독자가 많이 없을 때 검색이 안 됐었어? 그치. 이젠 검색이 좀 되긴 한가봐. 여러분 김지영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너무 흔한 이름인데. 맞아요. 그래서 팩이 넘치게 도전해봤어요. 나도 내 유튜브 이름 바꿨던 것 같은데? 정예인으로? 바꿨어 아예? 네, 정예인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팩이 넘치는 여자들입니다. 안 올린 지 좀 됐는데
유튜브 힘든지 않나? 아, 어렵죠. 그래서, 꾸준히 올리는 게. 진짜 그거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브이로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브이로그 다 찍어야 되더라고요. 진짜 뭐가 어디서 어떤 재밌는 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정말 힘들어요. 늘 배터리를 여러 개 들고 다니면. 그렇죠, 그렇죠. 아, 프로 유튜브 보고상이 다 됐네요, 언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는 아니고요, 아직. 메인이가 참 잘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에 한번 브이로그 같이 한번 찍을까요, 언니? 너무 좋아. 맛있는 거 먹고. 고마워. 같이 한번 재밌게 노는 거 한번. 난 너무 좋지. 우리 좀 재미없게 노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끼리 재밌잖아요. 맞아. 사실 먹고 하지만. 먹고 해야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나를 보여드리죠. 한번 하면 재밌겠다. 자, 이제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도핑 로그? 정예인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하트 시그널 4의 바로 그 단발좌 범에사를 닮은 그녀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연 계속 이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김지민. 지민이네요, 이름이. 몇 년 전부터 명절에 집에 갈 때마다 결혼 언제 하니? 남자친구 있니? 잔소리 폭탄을 받아요. 친척들도 많아서 몇십 명한테 매년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이번 명절에는 본가에 안 가도 될까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척들이니 그래도 가야 할까요? 본가 간다? 안 간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 결정했습니다. 저도 결정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근데 둘 다 또 이해가 가는 느낌이에요. 또 언제 또 가족들 본다고 명절에 이렇게 가서 얼굴도 한번 보고 하면 좋기는 한데 또 그러니까 잔소리가 또 그쵸? 정말 왜 이런 잔소리들 나올까요? 그쵸. 그렇지만 결정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그럼요. 자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본가 간다. 가야죠. 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번에 설 연휴에 가족 만나러 가시나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승무원 할 때는 오히려 못 갔어요. 늘 스케줄이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잘 못 빼서 이번에는 내내 있으려고요. 아, 본가에. 너무 좋죠. 저는 이번에는 이 배텐을 한번 하러 와야 돼서 스페셜 DJ를 근데 그래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뭐 2차 저차해서 이번에는 좀 안 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됐던 간에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예인이는 궁금하다. 이런 거 들으면 좀 상처받고 막 뭐 가슴에 담아두고 이런 편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뭐 결혼이나 연애 이런 관련해서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아니 뭐 그거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노력 부족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치. 어떤 그 하늘의 뜻인 거잖아요. 자연의 섭린 거지.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정말 어떤 별로인 남자를 데리고 와. 더 안 좋지. 그거 그렇죠. 더 부모님 맞아요. 속상하시지 않을까요? 그럼요. 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맞아. 만나려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요. 네. 우주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전 오히려 이제 집에 가면은, 언니. 아유, 언니란다. 지영씨. 아니, 자꾸 언니 얼굴 보니까. 아니, 지영씨는 집에 가면은, 그럼 어떤 잔소리 많이 들어요? 잔소리. 전 늘 하나만 들어요. 어떤? 그만 먹어라. 정말? 진짜로? 근데 좀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쵸? 애석하게도 빠지지 않았어요. 진짜요? 근데 일본 갔을 때보다 많아 보이는데? 네, 여러분. 일본 갈 때쯤에 2kg가 쪄 있었는데 그걸 빼지를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해서 잘 먹잖아요. 잘 먹어요. 잘 먹잖아요. 집에 가면 이제 좀 많이 먹어서 엄마가 좀 보통의 어머니랑 좀 다르긴 하죠. 너 또 다음날 얼마나 고생하려고 그래. 그만 먹어.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저는 집에 가면 여전히 술을 많이 먹네. 이나 정말 술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술 먹으면 안 좋은 사례들을 한 5분 동안 나열하세요? 나열하세요. 술이 어디에 안 좋고 뭐에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이렇게 됐고 어떤 사람은 술 먹어서 이렇게 됐고 막 안 좋은 사례들을 막 거의 저주하듯이 저한테 그렇구나. 이제 걱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건 좀 타격이 있습니다. 네. 아, 그 좀 타격이 있을만 하네요. 네. 그리고 콕 집어서 잔소리를 잘 해주시네요, 부모님. 네, 며칠 전에도 그 제가 친구들이랑 그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 그날 저만 술을 안 마셨거든요. 왜냐면 다음날 스케줄도 있고 이제 요 배틀 라디오도 하려면은 목 상태가 좋아야 된다. 되잖아요. 저 나름 프로 의식이 있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인이가 이래요. 얼마나 노력한데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주변 시끄러우니까 어디니? 이러는 거에서 아, 나 친구들 만났어. 그랬더니 술 먹지 마라. 이러고 전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 엄마 나 사이다 먹어.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아, 네. 진짜요. 이렇게 딱 듣는 잔소리가 확실히 포지션이 있네요.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뭔가 가는 게 좋지 않나. 가서 네.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시고 좀 건담으로 받아치시고 그쵸 그쵸 축의금 뭐 결혼 비용 도와주실 거예요 3천 뭐 이런 식으로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돈이 없어서 못해요 뭐 이렇게. 좋네요 좋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희준 씨가 보내주셨어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 좋아하는 브랜드 한정판 운동화를 싸게 판매하는 글을 봤어요. 원가 반값이더라고요. 친구는 아무리 그래도 남이 신던 신발은 찝찝한데다가 아무리 중고라고 해도 한정판이 비싸다고 그냥 새 신발 사라던데 차라리 저렴한 새 운동화를 사서 신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중고 한정판 브랜드 운동화를 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산다 만다? 아,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난 안 어려워. 아 진짜? 근데 저도 결정했어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산다! 산다. 안 산다? 언니 안 산다 할 것 같았어. 아, 진짜. 그렇지만 나의 소신을 지켰어. 안 사실 거예요? 지영씨는? 근데 약간 고민되긴 했어요. 이제 신발인 만큼 얼마나 사용도가 있는지. 이거 좀 고민될 것 같긴 한데, 또 신발이어서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아, 뭔가 남이 신던 신발은 조금. 딱 그냥 신발이어서. 뭐 가방, 옷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발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새 거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는 거죠. 저는 드라이클리닝을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신발은 드라이클리닝을 해도 네, 제 뭐 안 신발은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스멜적인 부분? 아니면은 좀 지켜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영 씨는 다 모든 게 깨끗할 것 같아요. 깨끗하죠? 깨끗해요. 여러분. 근데 그쵸 신발은 아무래도 우리의 발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바깥에 신고 다니는 거니까 보호할 게 많은지 그쵸, 그쵸. 힘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패션이나 트렌드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편이세요? 민감하다면 민감하고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옷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신발도 좋아하고 예은이 좋아하잖아. 애초에 한정판 운동화 같은 거를 살 생각이 크게 없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면 남이 신던 거 왜냐면 대부분 한정판은 그렇게 중고로 내놓는 사람들은 몇 번 안 신은 신발을 주로 내놓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그것도 맞네요. 네. 왜냐면 아껴 신다가 하도 안 신고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 그냥 파는 거죠. 그냥 리셀이 붙으니까. 그들에게도 한정이니까요. 그쵸, 그쵸. 또 한정판이고. 근데 내가 그 너무 갖고 싶으면 저는 아마 드라이클리닝 받자마자 딱 해서 신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쵸. 전 언니는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 있으면 어렵게라도 좀 구하는 편이세요? 저도 이제 예인이도 제가 알기로는 막 갖고 싶은 게 엄청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건 가지려 하잖아요. 그쵸. 저도 갖고 싶은 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생기면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기는 해요. 요즘 좀 관심 있는 그런 물건 같은 거 있어요, 언니? 요즘에, 비싸서 뭐, 염려가 되긴 하는데 못 살 것 같긴 한데 미우미의 운동화가 새로 나온 게 너무 궁금해.
반전이네요, 반전. 아, 미땡미땡. 미땡미땡 운동화. 아, 어떡해. 한번 다시 얘기할까요? 좀 재밌었거든요. 아, 미땡미땡 운동화. 아, 예쁘죠?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알죠, 알죠. 예쁘더라고요. 그 삐처리가 중간중간 넣어주실 수 있나요? 미음 이렇게 해줘. 방송이 익숙하지 않아서. 미땡미땡 운동화가 갖고 싶더라고요.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네요. 맞아요. 눈이 와서 제대로 못 받고 들어왔어요. 팡현오빠 부들부들. 팡현오빠 여기 계시는 피디님. 저희가 잘못하면 요 분이 잘리세요. 피디님 너무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뭔가 언니가 요즘 유튜브 많이 하니까 땡튜브 많이 하니까 땡튜브부터 약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고개가 넘어가셨어요, 지금. 약간 좀 땡튜브 많이 하니까 좀 카메라나 좀 요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또 신발이니까 막 이러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아, 저는 미땡미땡 신상 운동화. 그래서 너무 좀 웃겼어요, 지금. 아주 솔직히 임했네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예쁘더라고요. 예쁘다. 예쁘더라고요. 이나 옆에 구해볼까? 옆에 구해볼까봐요. 미땡미땡 운동화가 나왔어. 중고로 나왔어. 사요, 안 사요? 아, 잠시만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밑에 한 10번 신었대요. 아, 냄새 10번. 좀 난대. 아하, 냄새. 냄새. 기스 좀 있고. 기스는 괜찮, 아, 냄새. 나 냄새 맡아서 살 것 같아. 기스, 안 된 말인가? 왜? 이거. 아, 약간 뭐 생활감이 좀. 생활감이 좀 있다. 있고. 아, 생활감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뀌네요. 진짜 좋아하는 게 생기니까. 아, 그쵸, 그쵸. 그러면은 저희 맞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번복할 순 없나요? 좀 더 이제 그 잘 마음을 결정하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좀 더 앞으로는 고심하고. 네, 저희 치킨 쿠폰이라도 받아가면 기분 치킨. 좋잖아요. 네. 한번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 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 4531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자취방을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인테리어를 크게 바꾸거나 새 가구를 들이기는 좀 어렵고 적은 돈으로 분위기를 한껏 바꾸고 싶은데 조명을 새로 드릴까요? 아니면 침구 세트를 새로 드릴까요? 둘 다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꾼다면 조명, 침구. 아, 전 결정했습니다. 저도 결정했어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이거는? 갑시다. 하나, 둘, 셋, 친구! 조명! 와! 와! 애인이 MBTI 뭐였다. 와. 언니, 저 ENFJ거든요? 언니 뭐. 아, 나 MFP. 아, 진짜 우리 하나밖에 안 다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아니, 조명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조명. 왜? 아, 조명이 진짜. 저는 이제 집에서 불을 애초에 잘 안 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 되게 여러 개예요. 조도에 따라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시간에 따라 조도를 좀 바꾸면서 집을 유지하는 편이라 전 조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보자. 무드. 저는 왜 친구냐면 그거는 좀 그냥 오래오래 쓸 수 있잖아요. 아, 그것도 맞다. 근데 조명은 뭔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또 그 집에 어울리는 조명이 또 사고 싶고 뭔가 계속 또 사고 싶은 뭔가 느낌인데 뭔가 친구는 그래도 나의 이 되게 프라이빗한 이 공간에서만 이렇게 딱 이렇게 바꿔가면서 쉽게 바꿔가면서 뭔가 어디서든 쓸 수가 있으니까 진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쵸. 곳이기도 하고 네네 그쵸 근데 둘 다 분위기를 진짜 확 바꿀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렇기는 해요 최근 언니 또 자취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지영씨. 맞아요. 혼자 사니까 좋은가요?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독립을 되게 늦게 해서 처음엔 너무 막 적적하고 울먹거리고 이랬는데 이제 슬슬 적응이 되더라고요. 막 왜 밤에 눈물이 막 나? 나 울었잖아. 왜? 몰라, 눈물이 났어. 어머! 지영이 몇 살? 진짜로? 아, 창피하네요. 밤에 뭔가 갑자기 그 감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이 그래도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 말을 했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냥 어머, 이렇게 마치 저의 연습생 17살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 잠자기 전에 온 게 17살 때. 나이 값을 못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언니. 아우, 정말.
저는 첫 자취를 하고 완전 한바구 숨 지으면서 잤거든요. 해방이다 막 이러면서 술 저는. 맨날 먹을 수 그래서 저는 바로 와인 구매, 바로 와인잔 구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딱 홀짝홀짝 이렇게 먹으면서. 아, 그랬구나. 네. 달랐네요. 언니 집에도 한번 제가. 어, 안 그래도 그때 연락했잖아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아, 이제 완성됐어요? 아, 너무 좋죠. 안 그래 초대하겠어요. 완전 갈게요. 인씨 술은 한 병만 들고 오시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 요즘에 이렇게 과음하지 않는답니다. 네. 저희들 적당히 즐겁게 마실 수 있으니까. 아, 그럼 궁금하다, 언니. 뭐 제가 한번 가볼 거긴 네. 하지만, 지영씨가 자취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뭔가 집을 꾸밀 때. 집을 꾸밀 때 제일 신경 쓴 게 저는 이제 집이 무거운 분위기인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원목톤 베이스로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조명이나 액자 이런 걸 좀 톡톡 튀는 색감으로 많이 넣거든요. 그런 걸로 좀 화사하게 바꿔서. 그래서 아까도 조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한번 그 룸투어라고 하나요? 그쵸, 룸투어. 네, 룸투어 한번 브이로그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완성되면 꼭 남기겠습니다. 네네, 나오면 꼭 보겠습니다. 네, 예인이는 한번 직접 먼저? 네, 아우, 너무 좋죠. 여러분 부럽죠?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7088님이 보내주셨어요. 친구랑 대화하다가 논쟁이 커졌는데요. 연애 중 남친, 여친의 행동 중 절대 못 참는 거로 저는 문자 씹는 무관심한 행동이라고 했고요. 제 친구는 너무 연락을 자주 하고 집착해서 귀찮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분은 딱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싫으세요? 씹기, 집착. 와, 이거 좀 어렵다. 아, 진짜? 왜냐면 둘 다 너무 최악이고 둘 다 너무 싫어요. 아, 진짜요? 네. 예인이, 그렇구나. 너무 싫어요. 일단, 왜 씹어? 다른 거 씹어 먹으세요. 아, 아니,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 카톡을 왜 씹는 거예요? 영원히 안녕. 이렇게 되죠, 그죠? 껌 씹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집착? 아, 집착, 이거는 병입니다. 아, 근데 집착도 힘들죠. 이건 못 고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 아, 근데 이거 진짜 힘들다. 선택할 거죠? 그쵸. 아, 잠깐만.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돼? 씹기 대 집착. 씹기 대 집착. 아, 잠깐만. 집착해서 귀찮게 하는 거. 무관심한 행동. 저는 너무 싫은데? 결정했습니다. 뭐가 더 싫은지. 나은 거 말고 뭐가 더 싫은지를 고르는 겁니다. 더 싫은 거. 더 싫은 거. 둘 다 싫지만 더 싫은 거. 좋아요. 저 골랐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집착. 대박이다. 저희 친구여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 그냥 저희 연인 사이였으면 좀 힘들었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 아니, 언니는 씹는 게 더 싫어요? 저는 씹으면 진짜 화가 나요. 씹어? 막 이렇게 막 답장이 없어? 막 이렇게 화가 막 나요. 지영 씨 화도 낼 줄 알아요? 사정으로 변합니다. 언니, 그러면 지영 씨 막 네. 이래. 지영아 어디야? 그래서 어디라 말했어. 사진 찍어 보내줘. 찍어 보내줬어. 5분 연락 안 되는데 왜 연락이 안 돼? 아, 누구랑 만났어? 밥 뭐 먹었어? 음료수 뭐 마셨어? 지금 몇 시에 들어갈 거야? 막 왜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어? 막 왜 짧은 치마 입었어? 왜 화장 오늘 그렇게 했어? 왜 입술 빨갛게 발랐어? 오빠한테 잘 몰라. 혹시 당해봤어? 너무 예민해. 만약에 이랬어. 이런 집착을 막 언니한테 집착 동세를 막 해. 근데 연락도 너무 잘 되고 막 너무 사랑해주고 근데 막 너무 집착해요. 이러면 이래도 씹는 게 더 싫어요? 아, 근데 약간 그러니까 둘 다 싫지만 진짜 예인이 말대로 더 싫은 거에 집중했는데 일단 본질을 생각해봤을 때 연락이 그래도 되는 게 연인이니까 아예 모르는 거보단 낫지 않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나 뭐 먹어. 난 일기장이 되잖아요. 나 뭐 먹어. 나 뭐 누구 만났어. 답장이 없었거든. 아, 그쵸, 그쵸, 그쵸. 그것 또한 너무 슬픈 또 일입니다. 그쵸. 근데 둘 다 열받긴 하죠. 너 왜 중고 신발 샀어? 너 왜 미땡미땡 샀어? 막 누가 사줬어? 막 이러면서. 그 돈 어디서 났어? 막 이러면서. 내가 사준다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스토킹이네요. 아, 그쵸. 요거는 스토킹 여러분 범죄입니다. 여러분. 범죄입니다. 네. 둘 다 근데 최악이죠, 사실. 그쵸, 그쵸. 너무 최악이죠. 너무 싫다. 저는, 그쵸. 언니, 아유, 네, 그쵸. 근데 연락 그러면은 예인이한테 적당한 건 뭘지 궁금해지네요. 아, 연락 어떤 그 속도 같은. 연락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하루에 뭐 예를 들면은 통화를 예를 들면 괜찮겠다. 통화는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통화는 하루에 한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두 통 정도면 두 통. 근데 이제 바쁘면 당연히 못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막 그치 바쁘면 못 하지. 그쵸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화장실은 가잖아. 여러분 제 상황 좀 보이시죠? 저희가 친구여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언니. 아 그쵸 그쵸. 제가 이제 예인이 같은 남자친구 만나면 시작되는 거야. 화장실은 가지 않아? 아 그쵸. 아 그래서 저도 한 두 통 정도가 전화는 이제 자기 전에는 그래도 짧게라도 통화할 수 있고. 자기 전에는 뭐죠 해야 돼. 그 집에 들어가는 길에 모두 연락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쵸. 두 통. 두 통 많아야 두 통. 시간은 두 통 포함해서? 아 얼마나? 시간 얼마나? 굉장히 디테일해요. 진짜 궁금해졌거든요. 네, 저는 뭐 상상해보자면.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보자면 한 여유가 좀 있는 날엔 눈 돌았다? 여유가 좀 있는 날에는 자기 전에는 그래도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막 얘기하다 보면은 막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좋은데 얼굴 못 볼 때도 그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통화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뭐 한 시간 정도는 통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괜찮네요. 여러분 네. 저 이 정도예요. 그렇죠. 눈 돌지 않았으니까 제가 생각한 정도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날 막 만약에 막 일이 바빠. 그러면은 뭐 좀 통화의 량을 줄여야겠지만 뭐 요 정도 여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맞아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잠시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그쵸 그쵸. 아 뭐 근데 지용 씨 같은 여자 만나면 제가 남자면은 지용 씨가 하자는 대로 다 하죠. 아 정말 그럴. 네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저는 아니, 완전 네. 사랑해 주죠. 예인 씨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 궁금하네요. 그럼요. 한번 빠르게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숙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썸남이랑 같은 동네 사는데 가끔 심심할 때 급하게 불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풀매를 하고 꾸미고 나갈 수가 없어서 쌩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떤 아이템이 조금이나마 쌩얼을 커버하면서 멋도 내는데 좋을까요? 모자를 쓸까요? 아니면 안경을 쓸까요? 아, 저희 정했습니다. 진짜요? 네. 좋아, 좋아. 해볼까요, 바로? 네, 결정하셨어요? 네.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과연, 지금 한 번만 없고 네 번 다 틀렸거든요, 저희가. 총 다섯 문제 중에. 요번에도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모자! 어떡해요, 여러분. 와. 아무도 무언가를 가져갈 수가 없네요. 치킨 이거. 지금 약간 배텐만 좋은 일 해주고 있어요. 돈이 굳었거든요. 네. 돈이 굳었어요. 진짜 안 맞네, 급하게. 대박이다. 그만합시다. 아니, 근데 모자가 얼굴이 더 많이 가려지잖아요. 아, 그쵸. 모자가 많이 가려지긴 하는데. 노출돼야 하는 부위는 그대로 노출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다르다. 왜냐면 이제 벙거지 같은 거 쓰면은 벙거지 그쵸 많이 가려지죠. 이제 진짜 콧구멍이랑 입만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예인 씨는 딱 모자 할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모자 실제로 예인이가 잘 쓰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저희 다 뭐 서로 뭐 할지 알면서 아쉬울 거 없이 소신을 지키네요. 줏대가 있습니다. 네, 줏대자들입니다. 저희 줏대자. 줏대 있게 한번 계속 가볼게요 코너. 어떡해. 그러면 김지영 씨는 하트 시그널 때도 그렇고 생활 공개가 여러 번 이렇게 됐는데 생활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가 된 거겠죠? 자신이 뭐 없지는 않지만 아 제가 또 생활을 봤거든요. 아니 뭐 크게 다른 똑같아요. 근데 예인 씨도 똑같거든요. 아 진짜. 아 전 예인이의 민낯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뭐 자주 다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언니가 맞아. 생얼이 진짜 똑같아요. 한 거랑 안 한 거랑. 둘 다 좀 귀찮은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화장 오래 걸리잖아. 그죠? 맞아요. 화장 또 하면 또 오래 걸리고. 그래 쉬는 날은 또 피부도 쉬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때 급하게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 화장하는 거 봤죠 언니? 엄청 예인이 장난 아니야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15분 만에 모든 걸 끝내 머리까지 포함이에요. 다 끝내요. 그냥 거의 걸어다니면서 전 머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걸어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막 비둘 막 이렇게. 네, 언니가 아이돌은 다르다 라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럼 생얼이라도 여자들은 나름 꾸안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모자나 안경 말고 다른 아이템으로 좀 이렇게 생얼을 커버할 수 있는 모자나 안경 말고 뭐가 있을까? 예은 씨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왜 이걸 생각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스크. 아, 뭐 천재인데? 마스크 쓰고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진짜 천재 아니에요? 감기 걸릴까봐 막 나 감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감기야 이런 거 그래서 마스크 딱 쓰고 나가면 마스크 진짜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뭐 잠깐 집 앞에 있어도 눈썹만 빨리 그리면 되잖아요. 여성분들 그러네. 아시죠? 눈썹만 빨리 딱 그리고 마스크 딱 끼고 나가는 거죠. 이제 음료 같은 거 마시면 이렇게 들고 먹는 건가요? 그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아. 그리고 아, 나 몸에 안 좋아서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극구 사양하면서 카페 가는 거를. 괜찮네요. 뭐 이건 모자 안경이 아니라 마스크를 넣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짱입니다. 그렇네요. 다음 사연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아, 이건 맞아야 될 텐데 좀 걱정이 앞서네요. 자, 종합선물세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거래처에 설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비타민이나 홍삼 같은 건강식품이 좋을까요? 아니면 햄이나 참치 세트 같은 가공식품 세트가 좋을까요? 두 분은 명절을 선물로 선호하는 종류가 있으신가요? 본인이 선물할 땐 어떤 걸 선물하세요? 건강식품, 가공식품. 아,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아, 네, 저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제발 이번에는 제발 제발 맞아 제발 제발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가공식품. 와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와 대박. 와 너 저... 근데 나 이거 너무 신기하다. 왜 가공식품이죠? 저는 건강식품을 잘 안 먹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아직 애인이가 어려서 여러분 앞자리 이제 3 진입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맞죠, 네. 애인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쵸? 그, 아, 아, 아 명절에 스팸 아닌가요? 아 너무 신기하다. 아, 아, 아 죄송해요. 예인이가 저한테 지금 아, 저도, 기며들었네요. 네, 저도 DJ가 아직 그 익숙치 않아서 아, 너무 웃겨. 너무 댓글창을 그냥 읽어버렸네. 죄송합니다. 그 명절엔 아, 햄이죠. 명절엔 햄, 그 참치캔이랑 참치캔과 네. 햄이죠. 그죠? 좋죠. 네네네. 근데 그것과 홍삼 아니면 비타민 요건데 정말 왜냐면 나요? 일단 홍삼을 잘 안 먹게 되고 왜냐면 최근에도 이제 막 예전에 같이 이제 일했던 제작사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막 홍삼 환 같은 걸 보내줘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오면 하나씩 주거나 제가 놀러 갈게요. 저 이렇게 싸져 있거든요. 그대로 드릴게요. 잘 안 먹게 돼요 아직도. 근데 아까 도핑이라 하셨는데 저는 약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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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약이. 아 네, 영양제라고. 네. 영양약, 영양약. 네. 영양약. 네, 네 영양제를 좋아합니다. 네, 네, 네. 아 여러분 저는 건강을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약을 좋아합니다. 네. 그쵸, 그쵸. 아플 때도 약 좀 잘 챙겨 드시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저런 네. 댓글. 김정 약조에 건강약을 꼭 붙여주세요. 네, 건강한 약, 건강한 약을. 건강약을 네. 좋아합니다. 요거만 쇼츠로 나올 것 같아요. 김지영 약 좋아한다. 진짜 얼굴이 거의 뭐 빨개졌어요. 지금 네. 어떡하죠? 아, 근데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죠. 영양제, 저는 영양제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영양제 이렇게 잘 챙겨 드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약을 좋아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였나요, 김지영 씨?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약을 시작한 건, 그니까. 저의 약은 네네네. 거의 뭐 저는 근데 스물다섯 뭐 이럴 때 중반부터도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전 이미 좀 늦었네요 그러면은. 빨리 챙겨 먹어야겠어요 영양제를. 네 이제 시작해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약장수냐고. 약장수. 지영 씨 약장수냐고 이제. 네 저 뭐 연관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아 뭐 이런 거 진짜 비타민 광고 같은 거 찍으면. 아 그 정말 그거는 광고지만 진짜 잘할 수 있다. 정말 그 찐 마음을 담아서. 진짜 찐으로 늘 먹거든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 저도 먹는 비타민 같은 거 좀 정해진 거 있긴 해요. 아 진짜 뭐 드세요? 약간 예시는? 그 이렇게 쬐끔한 이거 그
글루땡? 아, 글루땡땡땡. 뭐 그거. 아, 저도 그거 먹어요. 맞아, 맞아. 그거 이렇게 물러서 먹는 거 조금 그러니까. 조그만 게 되게 비싸요, 그게. 비싸요. 약국에서 비싸게 팔더라고요. 맞아요, 비싸요. 근데 그거 진짜 약간 좀 확 에너지가 좀 올라온 느낌? 그쵸. 네. 봐봐요, 예시. 저도 한번 잘 챙겨 먹어보겠습니다. 슬슬 더 의지하게 될 것 같아요. 영양제. 네, 영양제 이렇게 한번 의지. 그쵸, 그쵸. 다음 넘어가 볼까 봐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888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에 비숑 강아지를 새로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이름을 짓는 게 고민이에요. 이름 짓기 전에 계속 불러온 뽀글이로 그냥 부를까요? 아니면 저희들 이름이 영훈, 영수라서 영휘라는 막내 여동생 느낌으로 돌림자로 지을까요? 강아지 이름으로 뽀글이, 영희. 아, 결정했습니다. 아하, 나 이거 약간 고민됐네. 둘 다 귀여운 이름이에요. 뽀글이도 귀엽고, 영희도 귀엽고. 아, 저도 결정했습니다. 아, 제발 좀 맞고 싶네요. 이번에 뭔가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느낌이. 오케이. 네,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영희! 우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래?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진짜 예시 대박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죠? 뽀글이가 왜 좋아요? 영희가 왜 좋아요? 아니, 영희 뭔가 정감 가잖아요. 영희 막내 동생 느낌. 너무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영희야 막 이렇게 부르면 영희야 이렇게 불러주면 되잖아요. 영희야 이렇게요? 뽀글아. 알지? 뽀글아 이거죠. 영희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이거죠. 와, 진짜 너무 다르다. 그러게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혹시 뭐 반려동물 같은 거 함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키우는데 제 이름이 룽지예요, 누룽지. 아, 그러니까. 노랗구나. 맞아요. 딱 그냥 누룽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약간 강아지는 좀 강아지 이름다운 게 더 부르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긴 한데. 아. 네, 그렇습니다. 그쵸. 저도 그 반려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 치치라고. 치치? 네. 아, 왜 치치예요? 움치치. 예인 씨도 맑은 눈의 광인이시군요. 하늘에서 내려온 치치 가는 말 움치치 움치치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래서 치치는 다들 정치치인 줄 알았는데 움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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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치입니다. 뽀글이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약간 요 이유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영훈, 영수, 막내 동생 가족으로 뭔가 받아들이는 기분? 맞아, 그 의미가 네. 좀 크긴 하지만 뽀글이. 네, 뽀글이. 뽀글이로. 좋습니다. 다음 사연도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미 뭐, 아무도 얻어갈 수 없는 지금 게임이지만. 아, 그러니까. 저 이제 두렵네요. 이거라도 진짜 꼭 맞았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저희 지금 맞은 게 뭐가 있죠? 하나, 아까, 뭐였죠? 뭐가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 명절에 집에 간다, 안 간다. 요것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희망을 가져봅시다. 네, 마지막 사연 한번. 네. 한영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맞지 않을까? 제가 하루 종일 음료를 엄청 마시는데요. 그것도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서 마시던 음료를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커피와 콜라 둘 중 하나만 마시고 싶은데 둘 다 너무 좋아해서 뭘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분은 둘 중 하나만 마셔야 된다면 뭘 드시겠어요? 아, 어떻게 제가 이거 언니한테 맞춰드려요? 아니면 줏대좌로 갈까요? 이러다 또 서로 어긋나면 그것도 웃기겠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서로를 또 배려하다가. 그냥 저는 딱 있는데 이제 지영 씨가 뭘 고를지를 또 제가 알 것 같아서. 아, 나도 예인 씨가 뭐 고를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우리 정하지 말고 한번 진짜 주관대로 가봅시다. 네. 왜냐면 커피 그쵸, 커피도 카페인 또 충전 안 해주면 그거 또 힘들잖아요. 또 카페인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제 지용씨처럼 우리 서로의 취향을 네. 이건 이미 알아버렸어요. 근데 아시죠? 저 커피 안 먹는 거. 아니요. 예님 커피를 안 먹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둘 중 하나를 골라라 그럼 전 너무 쉽게 이제 한 가지를 이제 고를 수 있는데 또 콜라가 근데 또 몸에
안 좋긴 하죠. 그 당이 되게 많잖아요. 진짜 바로 흡수되잖아요. 네네네. 그 탄산이 이걸 또 이게 성대에 또 안 좋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 뮤지컬 할 때 탄산 음료랑 카페인이 다 성대에 안 좋아서 다 안 마셨었어요. 예인이한테는 둘 다 안 되는 거네요. 아. 그치만 한번 하나 골라보자면. 그럼 해볼까요? 네, 하나만 마셔야 됩니다. 좋아요.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커피. 야, 이게 맞고도 참 찝찝한 게 그렇네요. 아, 이 딩동댕 소리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카페인 충전? 그러니까 예인이가 이해할 수가 그 기분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커피를 하루에 못해도 두 잔? 많으면 진짜 세네 잔까지도 마셔가지고. 와, 거의 카페인 중독 아닌가요, 이거? 중독이. 뭐가 자꾸 중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몸에 자꾸 뭘 도핑을 많이 하셔야 되네요. 뭔가 자꾸 중독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네, 아, 네네. 저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커피를 고를 수밖에 없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사회인의 어쩔 수 없는 현대 사회인 바쁘다 현대 사회를 네. 살기 위해서 커피를 어쩔 그쵸. 수 없이 이해합니다. 네, 골랐습니다. 네, 커피로. 네, 커피로. 네, 이제 광고 듣고 인사 네. 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인사할게요. 와, 좀 역대급. 너무 안 맞는데? 어떡하지? 역대급이야. 진짜? 이렇게 안 맞을 수 이렇게 안 맞는 사람도 또 있었어요? 어떡해. 이 정도 맞았으면 좋겠다. 와. 와. 안녕하세요. 이거 약간 구독자분들 애칭 그런 거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곧빨리 더 해야겠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신생이어서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한번 그 공지를 올려봐요, 언니. 이 기회에 한번 해볼까? 뭔가 어떡해, 여러분. 애칭 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누군누군님 부르고 싶다. 여러분, 근데, 나온다. 역대급으로 하나도 안 맞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 지금 총 몇 문제 중에 9문제 중에 하나 맞고 8개. 와, 어떡해. 너무 많네. 아니야, 방금 마지막 거 받았으니까. 2개 맞고 7개. 알약이들이라 그래. 토핑이들 무슨. 댓글이. 중독자들 어떠냐고. 중독자들 댓글이 세긴 하네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핑순이들 핑핑. 귀엽네. 핑순이들 핑핑이들이 나왔어요, 지금. 드럭스토어. 아, 너무 웃기다, 어떡해. 아, 근데 약간 알약이들 약간 귀여운데요? 알약이들 귀엽기는 하다. 아, 뭔가 동글동글할 것 같아요, 뭔가. 동글동글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아, 막 저희 구독자님들 애칭이 알약이들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약을 좋아해가지고, 막 이러면 약간 조금. 핑핑입니다. 네, 아, 저 핑핑이에요. 너무 웃기다, 진짜. 이유를 들으면 조금. 아. 네. 어쩜 이렇게 참신하시지? 정말 아니다. 이제 광고 듣고 오실 때 네. 사진 사주시면 되고 끝곡은 없습니다. 네. 이 노래 오랜만이다. 오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김지영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의 스코어를 정리해볼게요. 저와 김지영 씨의 의견이 7번 틀렸고 2번, 고작 2번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없고요. 뭐 청취자 뭐 치킨 쿠폰이라던가 뭐 문화 상품권이라던가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오늘은 없고 네, 돈 굳혔습니다.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랜덤 선물 받으실 분들이 없죠. 네, 없습니다. 아, 정말 슬프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네, 역대급이었고요, 오늘. 김지영 씨, 오늘 정예인의 텐 라디오 첫 출연으로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진짜 저는 이제 운전할 때 그래도 라디오를 좀 듣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데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사실 언니가 진짜. 긴장이 너무 된다고 저한테 며칠 맞아요. 전부터. 제가 연락해서 예인이한테 예인아 나 너무 떨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게 본인의 어떤 그런 취향까지 다 밝히시면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좀 위험하네요, 그죠? 네네. 오늘 약간 아찔한 그런 방송이었고요. 아찔했습니다, 아주. 네, 다음에 이제 성재 DJ님이 함께 하실 때도 게스트로 또 한 번.
너무 좋아요. 꼭 네, 불러주세요. 나와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눈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아 이때 눈이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게 좋은 건가? 그렇겠다. 네, 그러면은 밤길. 네 오늘 밤길 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시간이 늦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김지영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끝곡은 없고요. 여러분 소중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밤길 조심해야죠. 밤길 조심해라. 드러그와 피그. 아 너무 웃기네. 재밌다. 아니 언니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아유 무슨 소리냐고. 감사합니다. 뭔가 이 듣기가 너무 편안하고 좋다. 언니. 아 얘는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이렇게 듣는 게 처음인데 진짜 나긋나긋하고 좋다. 그래요? 고마워요 언니.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돼. 아, 오! 마지막 아,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올라갈.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약꿈. 소약꿈. 소약꿈? 약간은 소중합니다. 소약꿈, 어떡해. 아, 너무 재밌다. 사이 잘 맞췄는데. 잘 맞춘 건지 좋아해.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핑핑이들. 아 미치겠다. 정해졌어. 너무 웃기다 진짜. 아 진짜 재밌다. 언니 또 놀러와요. 너무 좋아요. 사진은 어디서 찍어요? 여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어지러워하면서 찍자 우리. 안 돼. 혹시 셀카 한 번? 좋아요. 같이 찍어요 셀카? 아 그래. 내가 뜨지 않나? 좋아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곧 집에서 보아? 예인아 놀러가 진짜. 완전 좋지. 이제 다 완성이 됐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와 이것도 이렇게 나가는구나. 네 나가고 있어요. 인사도 해주시고. 와. 구독자명은 좀 예쁜 거 있으면 좋겠어요. 휘둘리지 마시고. 아라리들, 아라. 아라리들.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 나중에 제 유튜브 좀 보러 와주세요. 너무 신기하다. 이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뜨고 약물로는 물러가 약물로는 물러갈게요 여러분. 아, 너무 재밌다. 인사를 그럼 하고 나가면 되네. 맞아요. 여러분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웠어요. 하이하이 언니 조심히 가요. 나와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오늘 완전 친구 데이네. 네, 친구 데이. 가져가셔도 기념으로 기념으로. 감사합니다. 네, 언니 조심히 가요. 바이바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 예나 여기 앉으면 돼.